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소금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내 소금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소금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 암의 원인이다, 소금 부족이. 그래서 천일염을 섭취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실제로 유튜버 중에 지혜와 성실이라는 분과 나사로님이라는 분은 요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암과 소금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요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 투병을 하시다 보면은 귀가 되게 얇아지죠. 귀가 얇아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니까, 이런저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기가 쉽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금 부족과 암 유발이라는 이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잘못된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 있잖아요. 1일 염분 섭취량. 그것은 WHO 같은 데서 정한 기준, 권고 기준 안에 거의 두배 정도 됩니다. 엄청 짜게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짠지류라든지, 뭐, 국물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조금 싱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싱겁게 먹는다고 해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그 기준을 거의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죠. 더군다나 고혈압이나 어떤 다른 그 호르몬 질환 같은 것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암 환자 중에서도 거슨요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야채와 주스 종류로만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암이 더 악화돼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 소금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는 잘못된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보면은 이 피검사를 했을 때 나트륨이죠, 소금이. 저나트륨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주로 이제 사기나 말기로 가신 분들, 그리고 병상에 오래 누워서 투병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댓글로 답을 짧게 드렸었는데 이 소금 부족이 어떤 암이나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질환의 결과로 저나트륨증에 온다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 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다 소금 수치가 낮더라. 그러니 소금이 부족하면 암이 유발된다. 이거는 약간 좀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 즉 체내 피 속에 소금이 부족한 증상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나트륨이든 고나트륨 혈증이든 간에 제일 흔한 거는 항이뇨 호르몬 불균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항이뇨 호르몬. 근데 그게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 즉 항이뇨.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항, 억제하는 호르몬. 이게 많으면 소변이 배출이 잘안 되는 거죠. 즉, 소변을 신장에서 재흡수를 많이 합니다. 물을 많이, 재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그러면 체내에 수분이 많아지고 희석이 됨에 따라서 염분 수치는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오게 되죠.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면 소변을 재흡수하지 않고 많이 내보내게 돼가지고 농축이 됩니다. 체내에 염분이. 그러면 이제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장루가 있으신 분들, 장루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대장암을 앓으신다든지 어떤 기타 이유로 장루를 하게 되면 대장에서 변이 만들어질 때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변이 고형화가 되는데 그 수분은 이제 결국은 삼투압에 의해서 흡수될 때 소금이 같이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루를 소장루나 대장루를 하시게 되면 그 흡수되는 수분에 녹아있는 소금이 장루로 그냥 콸콸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문제로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이뇨제를 써서 강제로 수분을 배출시킨다거나, 이럴 때도 저 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나트륨 혈증은, 즉, 몸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질환의 결과,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장루를 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어떤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나트륨 혈증 자체가 어떤 암을 일으킨다, 이거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병이 없다면 정상적인 인체는 항시 혈중의 소금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죠. 항상성.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이거 혈중 나트륨을 낮추겠다, 높이겠다, 이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소금을 짜게 먹는다? 그러면 소금을 배출을 더 많이 시켜버리는 겁니다, 몸은.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인터넷에 이 저나트륨과 암과의 관계 이런 걸좀 찾아봤더니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몇 가지 메모해 왔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우리 몸의 그 염도는 0.9%잖아요. 생리식염수의 염도 0.9%. 그런데 그게 0.8% 이하로 떨어지면 뭐 산소가 부족이 되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생기고 뭐 관절염, 신경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룬 블로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0.9%가 정상인데 0.8% 이하로 떨어진다. 그 얘기는 대략 계산해봐도 거의 10% 정상 0.9%에 10% 이상 빠지는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혈중 수치로 계산해 보면은 135에서 145mmol일 때 최저치 135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가 빠지냐면은 13.5가 빠지게 됩니다. 10%니까. 그러면은 121.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0.8%란 얘기는. 그 블로그에서 0.8% 이하로 떨어지면 각종 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121.5mmol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신경통 고혈압이 오는 게 아니고 의식불명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좀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이 주장이 황당해 가지고. 121.5면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환자 의식이 떨어지고 이 무의식 아니 저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뇌 기능 저하라든지 뇌 부종 같은 하여튼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나고 응급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0.8% 이하는 이런 병이 생긴다. 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블로그 보니까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부위에는 암이 생겨도 심장에는 생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장이 소금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장을 한글로, 아니,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한다. 이런. 뭔 개소리야! 아,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염통은 이제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소금염자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소금염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블로그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갖다 붙이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염통의 염자는 생각염자죠. 우리가 염두에 둔다, 상념에 빠지다, 뭐 개념을 가진다 할때그 염. 생강염자인데 어떻게 그걸 소금염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소금통이 있는 건가요? 염통. 아,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제 암투병에 관한 거를 이제 많이 정보를 접하실 텐데, 무작정,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실 게 아니고,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소금 부족이 암을 일으킨다는 거는 거슨요법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팔짝 뛸 얘기고, 어떤 질환의 결과로 저나트륨 혈증이 초래될 수는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3% 되는 나트륨 수액을 맞거나 아니면 식이에 소금을 더 넣거나 그런 노력은 기울일 수 있다. 소금 중에는 이제 그100% NaCl, 100% 이제 정제소금이 있고 천일염이나 주겸처럼 조금 이제 성분에 미네랄이 많이 들은 소금이 있거든요. 이왕 드시면은 그런 소금이 더 낫겠죠. 100% 정제소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냥 평소 식사하듯이. 굳이 소금을 천일염 한 스푼씩 더 드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염도는 조절해 줄 것이고, 다른 질환이 생겨서 염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교정을 할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